위치한 보건소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문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인문계 중앙광장과 이공계 하나스퀘어에는 학우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많은 학우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보건소에서 자궁경부암 주사를 도시중에서 맞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멀리 있는 병원 가기보다는 학교 안에 있으니까 앞으로 아프거나 급하게 약 필요하면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. 본교 내 각 보건소에는 A형, B형 간염 예방주사,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등 예방접종 주사들을 맞을 수 있습니다. 두통약, 소화제, 파스와 같은 간단한 의약품도 구비되어 있습니다. 총학생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5월 6일부터는 이공계 캠퍼스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. 거의 그 아주 간단한 질병을 갖고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다음에 뭐 두통이라든지 소화 안 된다라든지 또 뭐 상처가 났다든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약을 지급하고 있어요. 일반 약품으로 지급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 진료의 경우에는 전문 약품으로 지급이 되겠죠. 재학생의 경우에는 투약 및 진료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. 이와 같이 학교 내에서 제공해주는 의료 혜택은 많지만 학우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학우들의 보건소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KUTV 뉴스 문영선입니다.